Ay, Broshi.아, 일단 문서로 만들기 힘들어서 NGUI 그 UI 프리팹이라든가 전체 다른 씬들 이렇게 관리하고 에디팅하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일단 UI 패널은 가능하다면 이제 꼭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역시 UI 캠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당연히 이제 패널에서 카메라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는 서브 UI를 인스탄시에이트해서 이 프리팹으로 가져오면 되고, 이제 씬을 에디팅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각각의 다른 씬에서 임시 UI 패널을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이제 봐야 되니까 화면상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UI 패널을 만들었던 이걸 이제 이렇게 부릅시다. 루트 UI 패널. 루트 UI 패널을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이 밑에서 에디팅을 서브 UI로, 이제 얘네들을 서브 UI로 다른 유니티 씬에서 작업을 하고, 실제로 전체를 다 프리팹으로 인스탄시에이트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NGUI 내부적으로 이 GUI 카메라를 자기가 판단하는 그 구조에서 각각 서브 UI에서 각각의 패널로 만약에 불러왔을 때 해당하는 나의 그 패널에 종속되어 있는 캠을 100%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검사를 해가지고 그 랜덤으로 걸리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강제로 세팅하는 그런 내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버그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그 NGUI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디트 씬에서 가상의 그 이미지 UI 패널 밑에서 서브 UI,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라든가 뭐 서머라든가 다른 UI 그 카테고리들을 작업을 하고, 실제 프리팹은, 그러니까 UI 패널을 제외한, 카메라도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개체 아래 것들만 이렇게 인스탄시에이트를 해서 가져와야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패널이라든가 카메라의 어떤 뎁스라든가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뭐 자기가 작업하다 보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 값을 갖고 설정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유니티 씬에서 UI 작업을 따로 했던, 그러니까 패널 아랫단에서 작업을 했던 것들의 어떤 Z 파이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이동했던 그 값이 다시 우리의 메인 UI로 들어왔을 때, 이 카메라에서 여러 가지 카메라가 만약에 계속 있다면 강제로 세팅하면서 또 Z파이트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딱 통합적으로 UI 패널은 무조건 하나만 있고, 서브로 밑으로 이렇게 쭉쭉 붙이는 그런 어떤 그 UI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이제 정상적인 UI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의 반응이 인벤토리다. 인벤토리는 뭐 UI 언더바 인벤토리 점 유니티 안에서 패널 밑에서 작업을 하고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로드는 이제 프리팹 로드를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리팹 안에 있는 그 네스티드 프리팹 박스 이게 이제 함수가 있으니까, 네스티드 프리팹에 접근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UI 패널, 만약에 UI 패널을 따로 이렇게 하나 UI 패널 그룹, UI 패널 그룹, UI 패널 그룹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어떤 이렇게 또 어떤 루트 개체 밑에 패널 그룹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일단 안 된다는 거고, UI 패널, 루트 UI 패널 밑에 어떤 다른 프리팹의 하위, 프리팹 안에 보면 이제 네스티드 프리팹이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패널 이름으로 가져와서 이제 붙이지 말고, 네스티드 프리팹 방식으로 기존에 이제 리소스에서 내가 필요한 네스티드, 이 하위 프리팹을 검사해서 강제로 붙여주면은, 이제 UI 작업자들은 이제 뭐 그냥 무조건 편하게 실수 없이 뭐 패널까지 다 포함한 프리팹으로 보관을 해놔도, 실제로 이거를 통째로 가져오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하위 단위 어떤 부분을 가져와야 되겠지. 그거를 이제 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리소스 쪽 로드라든가 인스탄시에이트 할 때도 뭐 네스티드 프리팹
을 SS에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 구조를 짜면 이제 UI 엑팅한 사람들은 뭐 다른 신에서 UI 패널까지 뭐 프리패브로 저장을 해놓고 해도 결국에는 리소스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오니까 이런 구조를 이제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설명했던 것처럼 무조건 루트 UI 패널은 하나고 그 밑에 GUI 카메라도 하나다. 그렇게 해야지만 깔끔하게 버그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